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쌈. 와.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뭘 할 거냐. 저희가 요즘 요 저희 사무실 근처 초등학교 앞에 왔는데, 옛 추억. 그러니까 16년 전에, 바야흐로 2003년, 저희가 초등학생 때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서울 네. 숭덕 초등학교. 네. 숭덕 초등학교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 광고 할 게 있나요? 초등학교 앞에서 먹었던 것들, 네. 그런 것도 한번 먹어보고, 아, 그 네. 농구점, 문방구. 네. 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데 가봐가지고 한번 추억을 한번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이 초등학교 담장. 오. 전 담장을 좀 넘기도 했습니다, 가끔. 와, 여길?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거의 168에서 170 정도 됐어요. 지금 저랑 비슷하네요. 지금 형 키랑 비슷한 거야. 맞장감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 근데. 근데 저기 분식집 갈 거냐? 아니면 저기 순대국집 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 여기 보시면 문방구가 있네. 와, 저기 근데 위에 써있는 저 카피를 봐봐. 이거 거의 우리 시절 때 그런 문구인데? 게임식 이거 뭐 디아블로 2 파는 건가요? 와,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봤다고. 봐라. 폭탄이랑 다른 벨 통통 너는 통통 넌 뚱뚱. 아, 이거 봐봐. 태양광이라고 요즘은. 아, 이거 바뀌었네. 뭐 잠깐 들어가 봐요? 뭐 어떡해요? 아, 일단 뭐 일단 배 좀 채우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여기가 금강산은 아니지만 한번. 여기 순덕초입니다. 네, 순덕 분식 한번 가보죠. 와, 일단 먹자고? 응. 와, 야, 이거 봐라. 슬러시. 슬러시. 슬러시다. 야, 500원, 1000원이네, 아직도. 옛날에 300원, 500원이었습니다. 맞아, 엄청 쌌어, 우리 때. 됐나? 응.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네. 야, 너 떡꼬치 먹으면 안 되냐? 맛있게 먹는 초딩들이? 응. 그럼 일반 떡볶이 두 개. 떡꼬치. 떡꼬치가 생명이지. 라면 사리 좀 넣어주시죠. 아, 예, 라면 사리 넣고. 네. 떡꼬치, 떡꼬치. 알겠어. 일부러 저희도 원래 그릇에 나오는 건데 컵에다 달라 했습니다. 옛날에 그 추억을 위해서. 아, 근데 아쉽게 피카츄 돈까스가 없어요. 아, 피돈 요즘 잘 안 파나? 근데 지금 저학년들 끝난 건가요? 그런가 봐요. 저학년이라면 이제 1, 2, 3학년이죠? 아, 저는 졸업했습니다. 슬러시도 해? 슬러시 식후땡. 나 철저했어, 어렸을 때도 이런 거. 식 전에는 불량식품 안 먹고, 입맛 떨어지니까. 먼저 이제 분식집 와서 먹고, 식후로 슬러시 먹고, 내 입 좀 심심하면 바로 불량식품.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시네. 야, 나왔어. 컵다, 컵다. 야, 떡꼬치도 나왔다. 굉장히 오랜만이네, 이거. 컵에다가 먹는 것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먹는 거잖아. 네. 야, 씨, 한 번 줄게. 어때? 옛날에 그 맛이야? 6학년 1반 이재영입니다. 그리고 떡꼬치. 야, 배워준다 이거 진짜. 이거 원래 우리가 이렇게 발라먹어야 되는데 알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발라주는 데도 있고 발라먹는 데도 있었어. 요거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 이제 튀겨가지고 바삭바삭하고 안에 촉촉하고. 이건 뭐 아시죠? 알죠? 네. 어묵! 어묵 참옥? 어묵 참옥? 뭐 더 나와야 돼요? 순대랑 라면 튀김. 아, 라면 튀김? 그러니까 라면이랑 튀김. 라면 땅 말고.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제 띄어쓰기는 잘 못했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간장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야, 이것도 나왔습니다, 지금. 적절히 이제 허파랑 간이랑 섞어주셨어요. 그래, 이거. 튀김들. 오. 야끼만두랑 김말이. 어, 맛있겠다. 오. 이거 컵떡볶이에 같이 넣어서 먹었네요. 오. 1,500원이네. 아, 떡볶이 국물 좀 부어달라 할까요? 어, 좋은 것 같아요. 형님, 이거 떡볶이 국물 좀 부어주세요. 형님 말은 듣지도 않네요. 예? 네? 이 형 뭔가 맛있게 먹어야지? 어, 감사합니다. 아, 김밥 됐구나. 김밥. 김밥도 시켰죠. 색깔 봐라. 와, 완전 옛날 김밥이다, 그치? 마지막 이 라면. 더 있었어. 라면이랑 이 달걀까지. 이게 완전 추억이었는데. 맛있다. 옛날에 컵떡볶이 사면 애들이 막 달라고 하잖아요. 이 떡 하나 사라지면 뭔가 많이 없어져 보여. 한 입씩 주다 보면 없어요. 아, 저는 그때부터 생각이 깊었어요. 달라고 안 했어. 돈이 없으면 그럼 굶지 그냥 다른 거 왜 뺏어 먹어요. 대신 절대 안 줬을 것 같아요. 맞아, 지극히 개인주의였어. 주지도 않고 뺏어 먹지도 않아. 아, 합리적이네.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아우. 저는 근데 건물형이 아니라 이제 포장마차형 있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 친구 엄마였어요. 와, 똥따라 먹었어요. 똥따라. 제가 이제 야. 대신 짱이니까 그 여자에 괴롭히는 애들. 뒤를 봐줬다고? 뒤 제대로 봐줬지. 그 친구가 저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좋아했어요. 근데 짱이 인기 많아. 저한테 그 친구는 이제 그냥 학교 떡볶이집 아줌마 딸. 네, 그 정도.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이게 완전 김밥의 정석 아니냐? 심플하게, 그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들어가야 될 것만 들어갔어. 라면도. 야, 근데 컵떡볶이는 아직 있네. 역사가 깊어, 컵떡은. 우리 형도 이걸 먹었고, 그 윗세대도 먹었을 거 아니야. 몇십 년 된 거 아니야. 컵은 사실 그 액체를 담는 용도인데, 떡국을 담는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아이디어입니다. 좀 더 배고플 때는 이제 스티로폼 용기에. 2,000원짜리 되나, 그게? 비닐에 담아주고. 비닐에다가. 컵떡 이거 알지? 다 먹고, 이거 국물. 알지. 팥쪼가리 몇 개 들어있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아, 저 가끔 초딩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초딩 때 뭐가 있었는데, 형이? 땅이었잖아. 권력? 무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네. 야, 근데 초딩 때는 솔직히 별로인 것 같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너 짱이 아니어서 그런 거야. 초딩 짱은 전 학교에 전교생을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왜 전교회장 거의 2위 하셨어요? 아, 새끼들. 촉을 반감이 많았나 보더라고.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 하면서? 엄석대네, 전형적인. 투표 끝나고 웃으면서 너그럽게 다 안다 그래도 괜찮아. 강남으로 나간 거야, 새끼야. 집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이거 마지막에 국물 먹을 때 파 들어있잖아요. 입술로 파 밀어내고 국물만 스킬. 컵떡볶이 먹으면서 문방구에 키우고 97 있어요. 키우고 97. 미친 요리랑 미친 레오나 뽑아가지고 하다가 학원차가 와요. 학원차 가면 이제 하던 거 있죠? 옆에 있는 친한 애한테 아 이거 하라고. 바로 학원차로 갑니다. 그 오락하다가 위에다 떡볶이 잘못 올려놓으면 훔쳐갑니다, 애들이. 맞아. 아,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학교 복도에서 10,000원짜리 주던 거야. 와. 그때 엄청난 거금이란 말이야. 지금으로 따지면 100만원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문방구 가서 게임 CD 10,000원짜리. 도둑놈이네. 재밌겠어요? 만원 잃어버리신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10만원으로 드릴게요. 그럼 또 그게 있죠? 책방. 만화방? 만화 책방. 있지. 만화방 있지. 비디오 가게랑 같이 하잖아. 300원 내고. 있긴 있지. 근데 요즘은 좀 룸이죠? 거의 다. 빌려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빌려서 집에 가가지고 다음날 등교길에 이거 딱 넣어가지고 반납하고.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막 전화 오고 연체됐다고. 학원폭력물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초딩 때. 저도 많이 봤어요. 짱이랑 이런 거 있죠. 니나자레 이런 거. 그런 감성이 근데 좋은 건 맞아요? 아, 굉장히 좋죠. 어떤 점이 좋아요? 책방 딱 들어가지. 특한 그 아줌마가 있어. 굉장히 온화하셨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그 1318에 몽정기 15권 나왔어요. 방금 나갔는데. 몽정기. 그런 감성 있잖아. 지금 그냥 뭐 영화 스마트폰으로 그냥 저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쳐서 보면 되잖아. 그렇지. 아쉽네. 그 설렘이 없을 것 같아. 딱 가가지고 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찾아봤는데 없고 물어봐도 없어. 그 상실감 이런 게 없어. 요즘 다 찾을 수 있잖아 온라인으로.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류가 그 쓸데없이 발전을 하고 그냥 그 시절에 뭐 불편한 거 있었어요? 지금을 안 겪었으면 그치. 없었지. 아, 진짜 말하는 거 진짜 틀이 압수하고 싶다. 얼마나 됐다고. 전후세대 얘기 듣는 줄 알았어. 야, 다 먹었네? 아니 뭐 이야기 하지도 않았는데 다 먹었어 벌써?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이제 솔라기 1학년 입학식부터 얘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입학도 안 했어. 지금 몇 명 남았다 시청자 수? 지금 저 틀리 깨신 분들만 남았을 것 같아. 라미네이트 하거나? 네. 지금 보고 있으면 본인도 그런 거예요. 아, 나 진짜 안 어울리긴 한데 내가 자수 같은 것도 많이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피카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난 좋아했어. 그것도 있고 길다란 거 네모로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고무로 된 거 이렇게 형광색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완성시키면 지네 같이 되는 거?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아세요 혹시? 슉슉 들었는데 알지. 가운데서 펜 같은 거 돌아가. 이거 아세요?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알지. 계단에서 하면 뚝. 이거랑 이제 뭐 소라게. 아,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센세이션한 거 있었다. 뭐? 되게 충격적인 거. 그 인형뽑기가 있었는데 거 인형이 안 들어있고. 가재? 아, 맞아. 가재 있어. 아니야. 햄스터 있었어. 햄스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네. 그러니까. 햄스터가 있었어요, 진짜. 근데 학교에서 메추리 같은 것도 막 팔았어요. 와, 그때 당시 근데 진짜 그로테스크하네. 그니까. 아, 초등학교 때 뭐 했더라? 그거 있지. 놀이터 가가지고 네이클로바 찾고. 아, 너무 동심이다, 그건. 너 그거네. 나 그거 많이 했는데? 감수성이 좀 풍부했네. 아니, 세이클로바 하나 떼가지고 나머지 둘이 그 반으로 갈라가지고 네이클로바라고 막 안 했어? 진짜 유치하네. 진짜 찐따들만 했어, 그거. 난 싸우진 않았어. 싸움 못 했네. 뜨게 되면은 저는 거의 뭐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맞아볼 때. 여러분 그렇게 초등학교 때 싸우고 다니면 이 형처럼 돼요. 이 형 잘 나가죠. 나이 21 먹고 싸움 얘기하잖아 계속. 그건 좀 근데 좀 배불리 없게 하자. 아니 뭐 두 달 후면 30인데 계속 초등학교 때 짱 먹었다니까. 지금 짱 먹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때 짱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가 짱 먹었던 때가 초등학교 때밖에 없어요. 야, 올 클리어다. 그럼 뭐 나가서 좀 디저트나 먹을까요? 슬러시 빨면서 초등학교 그쪽 구경이나 좀 하죠.
오 슬러시? 전 이렇게밖에 안 먹어요 이렇게. 아 그렇게 먹어요. 진짜 시원함을 모르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빨대를 빨아먹으면 밑에는 맞아 단맛 다 빠져가지고 얼음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머리 아파. 맞아. 요즘에 좀 서울 말고 수도권 외곽 쪽 있잖아. 초등학교 반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저희 동네 초등학교 반 한 개. 와. 1학년 1반 끝. 학급이면 31명. 요즘 초딩들도 초딩들 뭐 담배 피우고 막 그런 애들도 있냐? 있지. 나 우리 초등학교 담배 피우는 애 한 명도 없었는데. 형이 학교 관리를 잘했네. 짱으로서. 저희 학교에서 그런 거 하다가 저한테 걸리면 진짜 뒤집니다. 와, 내 세대에는 보지 못했던 게임인데. 어, 이거 뭐야? 뭐냐 이거? 우주별 하나 먹어야지. 근데 혓바닥 파래지는 거 아님? 약같이 생겼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야? 뭐야? 오 나왔어. 쳐? 어. 아 꼴린 시켰다. 와 나왔다. 뭔데? 갖는 거야 그거? 어 이거 나 가져올 거야. 가져? 아 도로스타지네. 오오오오. 와 너무 단맛 예쁘냐. 간다. 아 꽝도 있다 이거. 오. 오 꽝. 아 전 이거 어렸을 때 꽝 나왔으면. 이제 변성기 다들 초딩 때 안 오셨죠? 저 왔어요. 초딩 때 왔어요 변성기가? 초 4 때 왔어요. 변성기. 저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빨랐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때가 왔어요. 저 초 4 때 목젖 튀어나왔어요. 왜 이렇게 빨랐대? 이게 아, 2차 저... 성징 빠르면 네. 하, 키가 안 큰다는데. 아 그랬나 보다? 네. 네. 그래서 그런가? 저 털도 좀 빨리 났어요. 아 진짜요? 네. 초딩 때 났어요 저. 저 처음에 털 났을 때 아빠한테 자랑했어요. 저 털 났다. 저 처음에 씻자다가 머리카락 묻은 줄 알았어요. 뭐 풋살장도 있고 되게 좋네. 근데 이게 아무리 초등학교 앞에 와서 별짓을 해도 늙긴 늙었나봐. 재미가 없어 일단. 그냥 한번 느끼는 거야. 이태원 가서 보드카 하나 때리고 싶어요 저는 사실. 아 저 흙 운동장 이런 건 똑같네. 병설 유치원은 없나 보네요. 어 나 병설 유치원이었는데. 나도. 그래? 오 여기 디지털 선도 학교네. 이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사이버 불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끝이야. 나이 먹고 여기서 뭐하냐? 여기 선생님이랑 우리랑 동년배다 동년배. 저 좀 주세요. 너 줄까? 맛있네 이거. 두 개만 더 줘라. 어 오케이. 아 내가 내일 사줄 테니까 이거 주면 안 돼? 나 학원차 타고 가야 돼가지고. 아 알겠어. 미친놈 안 사줘. 죄송이 되게 됐어요. 그 시대를 살고 있네 아직도 형은. 자 그래서 오늘 추억을 찾아서 16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저 샤라웃 하나만 해도 되나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묵현리에 있습니다. 천마 초등학교. 3회 졸업생이에요. 오. 네. 오. 새로 생긴 학교 제가 전화 갔는데 쌤 어쩌라고.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끝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여행을 해봤고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